보겠는데요. 그 5번 지문의 5번 지문 한번 보죠. 5번의 5번 지문. 도시적, 관리적 등의 용도적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 이걸 약자로 미지정지역이라 합니다. 그것은 97페이지 있어요. 별도로 97페이지. 처음에 그게 나온대요. 이렇게 봐보세요.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전 국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은 보존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땅이 있는 반면 네 가지 중 아직 용도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을 안일미해서 미지정지라고 해요. 이 미지정지에 있는 토지에서는 용도가 결정날 때까지 아무런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을까요? 건축할 수 있을까요? 오, 좋아. 여기서도 건축물 건축할 수 있어요. 건축할 수 있는데 네 가지 지역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건축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적이 가장 규제가 센데 이 자연환경 보전자 안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여기다 건축하면 되고 이 건축물 건축할 때 정해서는 건폐율도 용적률도 자연환경 보전적에 정해서는 건폐율 규정 20%, 자연환경 보전적에 정해서는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80% 이하를 정해서 건축에 수용하면 합법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간농자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제하는가? 자연환경 보존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 도시역도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세분이 되어서 확정된 땅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지지 않는 지역의 땅도 있어요. 도시역에. 그 지역에 있는 땅에 따른 바로 무슨 지역에 관한 건축물로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조회성이 하면 될까요? 오, 좋아. 공부 다 하셨네. 이제 보전 녹지역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 관리역 내 보전 관리, 생산 관리, 계획 관리로 용도지 세분 확정되어 있는 세분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 아직 세부 용도가 정해져 있는 토지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을 미세분제라 합니다. 관리역 내 이런 미세분제에 있는 토지에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있다. 있는데 이 세 가지 지역 중 무슨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정해서 행하면 된다? 보전, 관리지역에 관한 건축물 건축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정해서 이용하면 된다. 여기까지. 그래서 도시역 내 이 미세분제의 미, 자, 관리역 내 미, 자, 전국토에 있는 미자적은 다 보존이란 말이 꼭 나온다. 자연환경 보존적, 보존녹지, 보존관리. 알겠죠? 자, 이걸 꼭 기억하시고 시험에 나옵니다. 6번 보겠습니다.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 걷다 줄 것. 도시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 걷다 줄 것이고 밑에 다 아까 했죠? 항도공, 어도공, 국일도산, 택지전원. 단, 농공단지체, 준산업단체, 수송면체, 아까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도시법으로 지정된 지역, 그러나 취약적으로 지정된 지역에 도시법은 아니다. 이런 것들이 떠올라야 되죠. 그리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에서 보았던 건데 기본서 바로 접목시켜서 볼까? 1번 국일도산 할 때 일산 맞죠? 2번은 어도공 맞죠? 포인트 잡아서 어도공 맞고 3번은 국일도 산을 때 도가 나와 있죠? 도산. 맞죠? 4번은 어떻게 암기하자고 그랬어요? 항, 도, 공. 맞죠? 5번은 준삼단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36페이지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 자, 용도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1번, 2번 묶어 쳐가지고 97페이지 아까 했던 겁니다. 그리고 3, 4, 5를 묶어 쳐가지고 67페이지하고 68페이지 집에 가서 그 페이지를 파서 공부를 한 게 좋아요. 1번 머리자 따서 갑니다. 도, 간, 농, 자로 용도가 지정되지 않냐는 지역 용도가 지정되지 않냐는 지역 그 다시 약적으로 미지정적이라 하죠. 미지정적에 대해서 건폐율
밑에다 또 써봐. 용적률 써봐. 건필 밑에다 용적률. 건필 위에다 좀 하나 써. 건축물로 용도 제한. 그래, 세 가지.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규정, 용적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무슨적 규정을 적용한다? 자연환경 보존이 맞고. 2번, 관리적이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적. 세부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갖다 줄 거 봐요. 이걸 약자로 미세분적이라고 해. 미세분적이라고 해. 약자로. 그럴 때는 용적률 위에다 써봐. 건필도 쓰고 아까 똑같아. 용적률 위에다 뭣도 쓰고 건필 쓰고 또 위에다가 건축물로 용도 제한 세 가지. 그래 건축물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을 취할 때는 무슨적에 관한 규정을 취한다고 써 아까? 그렇죠. 계획을 치우고 보전관리 그래야 되죠. 계획이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 5번 아까 했던 거 다시 체크하겠어. 포인트만 잡고 3번 3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관, 농, 농, 결정 후 시간주. 맞고. 4번은요, 뭐가 포인트인가요? 다른 경우가 포인트예요. 뭐가 포인트다고? 다른 경우. 다르면, 다른 경우는 그 도시 공간으로 결정해서 지정해야 된다. 맞아요. 5번은 택지발적으로 지정 곳이 된 적은 다 도시로 결정 후 시가 간주된다. 맞죠? 자, 8번 갑니다. 9번 갑니다. 묶어 쳐요. 8번, 9번. 이 아파트 두 번 나왔는데 기출문제예요 그게. 아파트 한 마디 쓰나 아파트도 주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이상이에요? 5개층. 넘어야 돼 이상이면 돼요. 이상. 이건 공동택이 단독택이에요. 공동택이죠. 이런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은 여기 오직 도시역에만 있어. 도시역 중에서도 여기에만 있다. 주상공. 이 녹지역 4층에밖에 못 지니까 관리적 4층에밖에 못 지니까 아파트 질 수 있는 땅 없어. 알겠죠? 여기는 없다 없다. 그래 아파트를 질 수 있는 땅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만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응? 이때 주거적 아까 6가지 했던 거 공부했죠? 1종 2종 1종 2종 3종 춘. 이때 이 아파트는 공동택 꽃이요. 뭐라고? 단독택 아니라 공동꽃. 꽃이니까 바로 1종에는 절대 아파트 질 수 없어. 몇 종이 안 된다고? 1종. 그래서 2종 전용, 2종, 3종 일반 되고 준 주거적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1종 무적 안 된다. 딱 가닥 쳐버려요. 주거적 중 1종 무적 안 된다. 남으면 된다. 아파트 질 수 있다. 이 상업적이 중, 일, 유, 군 이렇게 네 가지 있잖아요. 유통 상업적은요. 창고 같은 거 짓는 땅이에요. 얘는 주택이라고 생각해서 일체 건축이 안 돼. 그래서 아파트 건축할 수 없어. 아파트를 칠 수 없는 땅은 상업적 중 유통사업적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업적이 세 가지 있거든.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전용 일반 공업적인 아파트 칠 수 없어. 법적으로 준 공업적만 사원아파트 칠 수 있도록 조례 서행하고 있으면 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머릿속에 딱 입력해요. 아파트 칠 수 있는 땅과 없는 지역. 알겠죠? 자, 아파트를 칠 수 있는 땅을 딱 기억하면 남으면 안 된다. 그럼 끝나겠죠? 이해되죠? 그래서 바로 8번, 9번은 집에 가서 조용히 풀어보세요. 답이 금방 보일 거예요. 그 다음 10번은 갈피 쳐버리고 이런 거 나왔는데 작년에 나왔는데 이거 만만한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거 찍어버려야 돼. 빨리 넘어가. 풀 필요 없어. 시간 남으면. 11번도 갈피 쳐버리고 그것도 기출문제인데 그 해에 출제될 때 가장 어렸던 문제 다 찍었어 이거. 그런 거 어쩔 수 없어. 이거 날새 이거 하려면 할 필요 없어. 그때 매년 출제할 때마다 한 네 문제는 손 못 대게 나와버립니다. 알겠죠? 그런 문제, 그 해 때.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공부할 필요 없어. 자, 12번 갑니다. 12번은 69쪽이 있어요. 69쪽. 이 용도제한에서 건축제한이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용도제, 육보로 용도제라고 그래. 이제 금방 우리가 살펴봤던 거. 이런 용도적이 있다. 아까 딱딱 증대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건축 제한을 가하거든. 건축물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이 가인데 여러분이 이렇게 제1종 전용주거 땅을 만났다. 제2종. 여기다 뭘 질 수 있을까? 이런 거 알고 싶을 때 뭘 봐야 되냐? 이겁니다. 그게 나왔어요. 대통령을 봐라. 뭘 봐라고? 대통령. 1번 맞았어요. 뭘 봐라고? 대통령령. 그 시험에 건축법령 봐라. 그럼 틀려버려. 알겠죠?
대통령이 뭐냐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런 법률 시행령 말해. 대통령이 정하고 있다. 맞았습니다. 2번 자연철학주. 여러분이 자연철학주도 만났어. 자연철학주도 줄 거 봐요. 자연철학주는 어디다만 치하냐? 녹관농자 있다만 치하잖아요. 써봐요. 녹관농자. 어디다만 치한다고? 녹관농자. 녹지 관리 농림차는 본인이 있다 친 것이 자연치료학주예요. 여러분 이제 자연치료학주 만났어. 시현장에 와서 중개업자가 되었는데 오 토지용계약 황세를 떼봤더니 이게 자연치료 나왔네. 여기다 뭘 지을 수 있지? 나도 몰라? 그럼 속 터져버려. 중개사가 돼가지고. 여기 봐봐요. 자연치료학주 만나면 뭘 봐야 여기서 건축하신 걸 알 수 있냐? 국토개법률 시행령. 뭐요? 시행 이걸 대통령이라고. 뭐라고? 대통령. 그래서 자연치료학주에서 건축자는 뭘 봐라? 대통령령. 보이시죠? 대통령령에 따라 줄 것이고 그 대통령령에 하면 몇 층이야 밖에 못 지도록 되어 있을까? 오 대단하네. 맞았어. 4층이야. 이렇게 써놓고. 근데 집단치락도 따라 줄까 봐. 집단치락주에 따라 줄 것이고 위에 따라 써. 집단치락주 개하고 여기다 개자 써서 개집 이렇게 써놔. 개집. 집단치락주 어디다 마치한다고? 개발잔격. 생각나요? 어디다 마치한다고? 개발잔격. 개발 창구 때만 친 것이 집단 치료학주거든. 그러면 여기가 개발 여기 봐보세요. 여기가 개발 창구다. 이 땅 개발 창구이면 이 안에서만 특별히 적용하자는 법이 있어. 개발 제한구역의 지점 및 관한 특별조치법. 그래서 이 안에서 행위단도 그 법에 있으니까 그 법을 보면 된다. 개특법을 보면 돼. 맞았죠? 맞았다. 이걸 바깥이면 틀려. 자연 치료학주는 개특법 하면 틀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3번 중요하거든. 여기요. 여기 농림지역 있어. 전제가 이거예요. 농림지역 중에 다른 법에 따라 특수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농업진흥지 지정됐다. 농림지역 중에 보호전산제가 지정됐다. 농림지역 중에 초지가 지정됐다. 이렇게. 이때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 있다면, 여기다 법적으로 뭘 해도 될까? 이거 하고 싶어. 그때 농지법을 보면 돼. 무슨 법? 농림지역 중 보호전산제가 있다. 이것다 무엇 해야 될까? 이거 보려면 뭐 해야 돼요? 사안지관리법. 농림지역 초지가 있으면 무슨 법? 초지법. 반드시 농림지역 중 그 말이 나와야 돼. 농림지역 중 농업지역 중 농지법. 농림지역 중 보호전산제는 사안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에 따라 행위제한을 적용하고 있다. 4번. 4번은 우리 기본서 75쪽이 있어요. 몇 페이지 있다고? 70. 여기 봐봐. 여기 아까 용도주를 쫙 공부했잖아. 야, 여기 1종, 2종 전용식 이거 건축할 수 있어? 이런 주거지역은요. 건축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규정하고 야, 여기는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것만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 봐봐요. 상업적은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리고 준주거지역 있죠. 그 다음에 준공업적이 있었죠, 아까? 공업적. 여기 준자가 따라 안착하고 상업자가고요. 계획관리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야, 여기는 이거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없는 걸 규정하고 있어. 없는 걸. 알겠나요? 어디에서는 이거 건축할 수 없다. 그거 하면 못 지고 나머지는 지을 수 있다. 그 말이거든? 그 저기 상업적 네 가지하고 준자하고 계획과정은 없는 걸 규정하고 건축할 수 없는 걸. 그래서 4번 볼까? 준주거지역에서 대통령을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걸 정하고 있다? 없는 걸 정하고 있다? 준자는 없는 걸 정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 있는이 틀렸다 그 말. 있는이 아니라 뭘 정하고 있다고? 없는 건축물을 정하는 형식으로 건축자를 받는다. 준주거지역에 따라 줄 거 봐. 준주거지역뿐만 아니라 또 어디가 그렇다고? 준공합적. 그리고 상업적 4개 그리고 계획과정 여기는 야 이거 건축할 수 없어 건축할 수 없어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그것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다 이걸 건축할 수 있다 건축할 수 없다 이거 아니면 치지 마 이렇게 됐는데 이건 반대로 됐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구나. 5번 여기 자연환경 보전적 중에 수산양 보호가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을 적용해서 행위자를 받느냐? 수산 자원관리법. 그 법의 이름을 꼭 아셔야 돼요. 됐죠? 13번, 14번 넘어가 봐요. 15번, 16번, 17번 이런 것들은 바로 그 41페이지 있는 표 있죠? 우리 39페이지 봐봐. 다시 넘어와서 13번 있죠? 13번 위에다가 기본서 91페이지 91페이지 있는
용도 지역별 건폐 용도 최단도 표 있지 않습니까? 이 표는 머리다 복사해서 단위라고 그랬죠? 그래? 그걸 머리다 집어넣어 버려야 돼. 집어넣었다는 전자에 그 표를 기억할 때 이렇게 하라고 했죠. 국토의 계획 및 이러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대통령령이 있고, 그 다음에 특강, 특특, 시군, 조례가 있는데, 이 법률이라면 국토를 아홉 가지로 편제하고 있어요. 이걸 순서대로 머리다 넣어버려야 된다고 했어요. 용도적을 먼저. 도시형은 다시 네 가지. 주거, 상업, 공업, 녹지. 관리는 다시 세 가지. 보, 생, 개. 농자는 그대로 세면 안 되니까 끌어와서 아홉 가지 있죠. 이 아홉 가지에 대한 건폐과 영리 최단은 법률에서 나오는데, 건폐과 영리 최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 그냥 애화라고 했죠. 주상공, 녹, 해서 한번 쉬어서 생각나요? 7972. 2로 끝났는데 보생 논자는 22422. 생각나죠? 그 다음에 용종률을 보면은 바로 51541. 뒤는 00 플러스 니아 똑같으니까. 여기는 0 플러스 니아 똑같대. 그 다음에 51541 하고 밑에 있는 80, 이건 얼마일까? 100. 이건 얼마일까? 80. 이거 머리에다 넣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목적은 대통령령에서 다시 아까 세 분 하고 있었어요. 전용, 12종, 일반, 12, 3종, 준. 그리고 아까 이것은 몇 가지 있었나요? 네 가지. 중일육은 이렇게 나눴었죠? 중일육은. 공업적은 다시 전일준, 녹적은 보생자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도시형 내 이 주상공은 다시 대통령령에서 통해서 세분해 놓고, 대통령령에서 범위에서 정하는 수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하의 범위에서 다시 딱딱 정해서 규제하고 있는데, 먼저 건폐로 보면 이거 수치 하라고 그랬죠. 전용 1, 2종은 다 얼마? 50, 이건 60, 55. 좋아. 그 다음에 중일구는 90, 80, 70. 9887. 전일증 공업증은 다 70. 보생자 녹증은 다 얼마? 20. 이거 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용종률 최단도, 용률 최단도는 규칙을 정해야죠. 일종 전용 주거는 100% 이하다. 여기다 플러스 얼마인다? 50이면 3종이니까 얼마다? 300. 준 주거용 5자니까 범위를 정하는 500% 그대로 인정한다. 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규칙을 적용해서 300 끝났는데, 그런 적이 또 공업적도 있어. 공업적도 300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50 하니까 350, 400에서 끝난다. 그 다음에 상업적 있잖아요. 이거는 중심 상업적 얼마다? 그래, 여기다 기준 잡고 마이너스 얼마 하면 된다? 200. 1300, 1100, 900. 이거. 그 다음에 보생자 녹지적은 그 용종이 얼마냐? 보만? 아니, 보. 그래, 생자는? 좋았어. 여기까지.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만 이 문제 푸는 의미가 있지. 백날 풀어봐야 한 필요 없어요. 시간 낭비. 알겠죠? 이걸 외우세요. 외웠다는 전자에 13, 14, 15, 16, 17번 통과하겠어요. 집에 가서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18번도 같은 문제고요. 다만 다각도로 문제를 구성해서 출제했을 뿐이죠. 이걸 암기하고 있는가를 물어봤습니다. 올해 나옵니다. 이거 꼭 한 번 나오니까 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9번 들어가겠는데요. 19번은 우리 기본서 97쪽에 있는 겁니다. 아까 했던 거 반복해서 나오니까 1번 아까 했고, 대통령령 3번 재난보조 아까 했고, 5, 3번도 아까 했는데 틀렸죠. 3번은 두째 줄 뭐가 나와야 될까? 3번 지금 19번 하고 있는데, 19번에 3번. 그렇지. 자연이 아니고 뭘까? 보호전 녹지죠. 그래. 다시 한번 뭐예요? 보호전 녹지. 생각나요? 그거 꼭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서 3번 틀렸어요. 보호전 녹지. 자연만 치면 되죠? 4번은 맞죠? 맞죠? 5번. 이 5번 보면 여기 봐보세요. 여기 전국토가 있어요. 이렇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 보존이 있다. 그때 도로가 이렇게 있다 합시다. 도로.
이 도로가 있을 때, 야, 도로 안전을 위해서 도로 주변에 땅을 가진 친구들, 니네 땅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개발하면 안 돼. 잘못 개발을 하다 보면 도로 언덕병이 지방을 건드려서 도로가 침식되고 난리 난다. 그래서 도로 주변에 땅 함부로 개발한 거 아니다 라고 할 때에 여기 봐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후퇴해서 여기가 그런 땅이야 라고 땀 묶어서 지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 접독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 그래. 여기 봐봐요. 접이 뭐냐? 접할적. 도가 뭐냐? 도로. 도라고 잡아오는 땅에다 치는 것이 뭐라고요? 접독이라고 그래. 이 접독은 도로법 제41조에 근거해서 지나는데 여기 들어보세요. 이렇게 접독을 지정해버리면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건축 허가 안 내죠. 국내 설치가 안 내죠. 토지 형평 허가 안 내죠. 못해. 알겠죠? 이거 못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 도로를 기준해서 일반 도로는 5m까지 후퇴해서 지정고시할 수 있고 고속도로는 20m까지 후퇴해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이게 접도구입니다. 이 접도 구현한 규정은 도시 안에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도시 안에 있는 도로에 따른 접도를 지정하지 않는다 이거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5번 맞은 거 봐봐. 도시에서는 도로법 40조에 따른 접도 구현한 규정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맞았어요. 맞죠?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접도를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 맞습니다. 우리 요약지 기본서 116페이지 있어요. 통과하고 나머지 20번은 안 봐도 되겠네. 넘어가시고 21번을 보시다. 21번도 좀 나오기가 좀 그런데 한번 보죠. 92페이지 있어요. 21번은 92페이지 있는 건데 이 특정 지역에서 건폐율 적용준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거. 1번 도시역 예외지역에 증대한 개발지구. 여기요. 도시역 예외지역이 여기죠. 도시역 예외지역이 여기예요. 여기가 도시 예외지역이에요. 보시다시피 건폐율이 다 20, 20, 40, 20, 20이시죠? 근데 여기 있다 도시 예외지역 땅에다 개발하고 개발지능을 지정하면 좀 건폐율을 풀어줘요. 얼마까지 풀어주냐? 개발지능이 지정되면 40까지. 얼마까지요? 40. 맞죠? 여기 봐봐요. 여기 봐보세요. 도시 예외지역의 개발지능이 떴다. 개요. 도시 예외지역의 지정되는 계획과정이 떴다. 이 개나 개새끼는 개새끼다 생각하면 돼요. 개새끼는 똑같아. 건폐율 40, 용률 100. 이것도 도시역 예외지역의 개발 증가가 증대면 건폐율은 40, 용률 100이다. 그래서 개사업에 이렇게 암기하세요. 알겠나요? 중요한데. 자, 개사업에 개. 도시역 예외가 나와야 돼. 전제가. 1번 도시역 예외지역에 증대한 개발 증가 건폐율은 40 옆에다 써봐. 건폐율은 40 이하지만 용적은 얼마다고? 100% 이하. 용적률은 100%. 개사백, 개사백 이렇게 함께하세요. 그리고 2번, 자연공원은 60% 이하. 맞고요. 농공단 절 때, 농공단위는 70 이하. 그 다음에 수산량 보호구역. 수산량 보호구역에다 이렇게 써놔요. 수산량 보호구역에다가 수사파. 이렇게 써놔요. 수사파. 수산량 보호구역에다 수사파. 그래,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다. 암기. 수사팔, 수사팔. 그래서 바로 4번 틀렸어요. 60이 아니라 40. 그리고 5번 맞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천단산업단지, 준산업단지는 바로 80%까지 건폐율을 풀어줍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안 봐도 돼요. 통과하고 넘어가서 보면 24번도 갈피 쳐버리고 25번도 갈피 쳐버리고 26번만 보고 마무리 치겠습니다. 26번 보면 이것은 우리 기본서 90회를 전제하고 90페이지. 자, 다음과 같이 대지 면적 1000인데 그 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에 건물이 있다. 이 토지의 적용률은 최대 용적률이 그다 줄 거. 용적률이 200%다. 현 상태에서 지상, 증축, 가난 최대 면적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이 용적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죠? 용적률이 뭐냐?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이 필요하다고? 연면적 곱하기 이렇게 하는데 이 용적률을 이걸 보러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에는 그냥 연면적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원래 연면적이라는 뜻을 알죠? 연면적 뭐예요?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하나의 건축물 있다. 하나의 건축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 계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건축물에 네 가지 있다면 그거 빼라 그랬죠? 뭐뭐 약자로. 오, 좋아. 이거 빼준다. 이거 제한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되죠? 지하층은 무조건 용도와 관계 빼준다. 지상 부속용 주차 빼준다. 피난용의 면적 빼준다. 대평화면 면적 빼준다. 그리고 나서 연면적 계산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걸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거기에? 200%다. 여기다 대입하면 돼. 대지면 얼마입니까? 대지면 이제 1000인가요? 여기 봐봐, 이제. 야, 대지면 이제 1000인데 용적률이 200% 정된다는 것은 이것의 두 배까지 이거 확보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얼마예요? 2000. 2000을 확보할 때에 이것들이 있다면 이것까지 포함해서 2000이다. 이거 빼고도 2000이다. 이거 빼고도 2000이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거기 뺄 게 뭐가 있느냐? 지하층은 빼버리고 지상 부속용 주차장 200도 빼버리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연면적은 300하고 500, 800만 확보되어 있죠? 800만 확보되어 있으니까 더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은 2000에서 800배면 얼마 남았어? 1200. 그래서 1200을 더 증축해도 합법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자, 거기까지 26번 풀어보고 25번 날려버리고, 그래, 시간 낭비니까 그 정도를 해두시면 훌륭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바로 이 국토개법 91페이지까지 정도 가겠습니다. 91페이지까지 갈 테니까 한번 풀어보십시오. 마치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